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오늘은 재봉사의 길이가 그 재봉사 업체에서 길이를 좀 줄여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맨날 끝나고 나서 재봉사를 오더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길이를 오늘은 직접 재보고, 무게를 먼저 재보고 그 다음에 길이를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애들이 약간의 빗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봉사 업체에서 자기네 이 제품 이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의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박스 무게나 아니면 폰이라고 폰 무게를 올려가지고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그램인지 좀 쭌찡? 쭌찡 아 반이네. 몇 그램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람에 중량이 143.5g 143.5g이라고 딱 캐핑해라. 그러면 셀프 체험 체킹 받만 써요. 오늘 이번 딱 된다고 메타만 고렛 메이킹해서 이따 가는데 인폼하면 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박스가 있으면 그 콤 무게를 잴 거예요. 콤 무게에서 빠지는 걸 가지고 일단 그 모태를 재볼게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내가 보니까 쟤들이 들어오는 게 15.2kg야. 한 박스에? 네. 근데 어떻게든 14.8이 나와. 근데 15.2도 이게 마이너스야. 실제로 재면은. 왜냐면은 전번에 내가 쟀던 게 키로수를 쟀더니 실제로 재면은 167g이 나와야 정상이야. 왜냐면은 콤 무게 빼고 실 무게 빼고 박스 무게 빼니까 네. 실제로 이게 실만 167g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하고 콘하고 이 무게 다 해갖고 152g, 153g이 나와. 어떨 때는 콘이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려면 길이를 재보는 수밖에 그렇지. 없지. 네. 알겠습니다. 민아야. 좀 아는 뭐 있게 요 반에 보안은 모이께 모이께 해서 능아이 모이께 트마이 쯤 모이께 미은 모이반 아는 모이반 그냥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되지. 오케이 딱 쯤 모이께 이제 이거 하나하나 무게를 재볼 거예요. 무게가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차이가 많이 난다 문제 있겠죠. 138.5, 139.5. 이게 제일 가벼우니까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메타, 몇 야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157하고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사 위 스티커에 무게를 적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글씨 적었어요. 137.5, 157.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분콘, 한 콘의 실의 길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한 콘의 길이를 측정하는 제품이 있지만 저희 공장에서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실의 길이는 사람이 직접 뛰어다니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계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사람이 측정하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확인하러 갑니다. 직원들이 이미 1야드씩 표시를 해두었지만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서 스스로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캄보디아 직원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우스 자동은 36인치가 1야드, 2야드, 3야드, 4야드, 5야드, 6야드, 7야드, 8야드, 9야드, 10야드, 11야드, 12야드, 13야드. 오케이. 아니 스커트 붙이면 되잖아. 스커트 스티커로 실을 고정하여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3야드입니다. 저렇게 실을 잡고 콘의 실을 풀면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지? 5000야드니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무이동 여기 일단 157g이었지? 검은색 옷을 입은 친구는 무이동 이것을 배워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이동 어디 가봐. 이 친구는 재단반 반장이라서 10번만 보여주고 오늘 하루 이 친구의 왕복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한 콘의 길이가 5000야드이니까 왕복 13야드 곱하기 2에서 26야드로 나눠주면 대략 192번을 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157g의 콘과 139.5g의 콘 두 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92 곱하기 두 콘 하면 380번 왕복을 해야 합니다. 구한다. 중간에 바카스라도 사줘야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오후에 시작을 하다가 보니 오늘 안으로는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157g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에 무게를 적고 기둥에 스티커를 붙여 139.5g과 구분합니다. 57g, 157g입니다. 이렇게 딱 이게 아마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139.5g. 139.5g도 스티커에 그람수를 적어서 길이를 재는 폴대에 살포시 붙여줍니다. 민아야, 안녕 모이는 브라질 사이드, 안녕 모이 브라질 타이너. 4시간 걸리는데 4시간.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친구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친구가 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좋아하는 친구일까요? 캄보디아 공원들의 일들이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들이다 보니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잠시 한순간 딴 생각이라도 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 분야의 반장들은 특히 초보 작업자들에게는 쉽고 단순한 일부터 시키게 됩니다. 그래요. 콘의 무게가 어떤 건 무겁고 어떤 건 안 무거울 수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Some is a twin, some is a flat. So only take it out the thread. I want to check again the gram again. 네. 이게 공장에 일이 있어서 수요일 끝나고 3일 뒤에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끝났나 봐요. 떼어 뿐만 카운팅 해야지. 모이트 해야죠. 유 카운팅 하지 말고 애들 시켜. 잠들 카운팅 하지 모이 잠들이. 안응 모이 하고 그다음에 안응은 네. 안흥은 캉르나 캉크라우디에 내리는 거. 이제 카운팅을 해서 몇 가닥인지 보고 이게 정말 5000야든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도 제 업무가 있고 근로자도 실플루는 업무만 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여러 번 내려와서 영상을 찍다 보니 저절로 운동이 됩니다. 내가 눈만 잘 보여서도 하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캄보디아 직원들이 이런 꼼꼼한 걸 잘해요. 나보다. 자, 이게 밑에다 깔았네. 여기다가 137.5. 오케이. 스티커 위에다 하면 어떻게 하니. 드디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고생했네. 이렇게 해서 135. 이거는 확실히 작으네. 174 나오네. 174. 그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가장 가볍고 무거웠던 139.5g과 157g 두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무게가 가장 작은 콘은 174개의 실의 개수가 있었고 가장 무거운 콘은 195개의 실의 개수가 있었습니다. 양쪽 수량을 합하여 전체 384개와 390개의 실의 개수를 비교하면 양쪽의 길이가 13야드였으므로 무게가 가장 작은 콘은 4524야드, 무거운 콘은 5070야드였습니다. 메타로도 환산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각각 1g당 야드로 구하고 평균을 구해보니 평균 32.36야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콘당 빠지는 길이를 측정하였습니다. 40수 이하의 경우 4570m라고 청구서에 적혀 있었는데 메타로 환산해보니 2174m의 길이가 빠졌습니다. 이번 달 청구된 콘의 수량이 9312콘에 1676.16kg이라면 콘당 180g의 무게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체를 불러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다음에 또다시 무게가 빠질 경우 업체를 교환하겠다고 분명하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로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급업자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